시간을 갖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? 우리 세진이한테 고백이라도 하겠다는 건가? 아닙니다. 아이가 있습니다. 저와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딸아이가 있습니다. 제가 책임감을 가져야 할 아이입니다. 이건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한 한심함에 대한 거야. 그리고 이건 우리 세진이만 생각해야 될 자네 머릿속에 내 딸이 아닌 다른 여자 걱정이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에 대해 기막히게 대한 거야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역시 내가 사람을 정확히 잘 봤다는 것에 대한 축배야.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네. 만약 내 입에서 그 얘기가 먼저 나왔다면 나 세진이 포기시켰을 거야. 이제 자네한테 더 확신이 서네. 그 여자의 아이 그때 확실하게 정리하게 했어 내가. 근데 이제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 거야. 자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수순대로 준비해. 그 모녀는 이제 내가 정리해. 이제부터 내가 악마가 될 테니까 자네 아무것도 모르는 방관자가 돼. 그러면 되는 거야. 이게 내가 자네한테 주는 마지막 결혼 선물이야.